자, 170페이지 보시면 취소의 의의가 나오죠. 의.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 철회죠.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입니다. 따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취소는 가능하지만 철회는 못한다. 철회는 반드시 효과 발생 전에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거리 2번에서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 우리가 먼저 해제에서 공부할 거고 판례는 뭐냐면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또 나와있죠. 그렇지, 해제도 해제에서 볼 거고 취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 취소와 광의 취소로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취소란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정도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취소권자가 나오죠. 일단 교재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교재에 생략된 게 뭐냐면 취소 사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첫째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총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란 이유로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뭐가 되죠? 보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뭐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1번 취소권자가 나와요. 여기서 취소권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했죠. 왜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예요? 아무나. 다만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취소권자다. 첫째,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지가 스스로 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잖아요. 오늘 매매 계약하고 다음날 아저씨 저 곱비리거든요. 취소할래요.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하나 또 기억해 두신다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한 사람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스스로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3.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승계인은 매수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 승계인은 물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총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니다. 가끔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꾸 한 사람만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권자는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취소의 방법, 특별한 제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고요. 2번에서 취소의 방법 원칙 나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에서 사해행위 취소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자고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 첫 번째 판례는 이 취소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소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거죠.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치고 보시면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무엇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합의 취소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약정 취소 사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강박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강박으로 뭐 한다 그랬냐면 취소한다고 했거든요. 을이 열받아가지고 니만 취소하냐 짜시가 나도 취소한다 해가지고 자신도 착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하겠다고요?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무효고 이것도 뭐죠? 무언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합의로 취소한 거다라는 건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둡네요. 그지? 괜히 설명드렸나? 다시 한번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죠?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취소라는 것이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겠다고 하고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겠다는 이유로 갑과 을이 뭐 하는 것으로요? 합의 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직도 확정적으로 뭐죠?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무튼 판례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말을 잊지 마세요. 그죠?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요. 합의 취소 이런 거 없고요. 약정 취소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인데 옆에다 하나 메모할까요? 이렇게 해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 사유가 된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보통 이제 가끔 나오는 것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결합해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요 지상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에게 양도를 해서 현재 정이 지상권자로서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고요. 갑도 요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무가 현재 요 토지 소유자예요. 첫째, 취소권자는 누구냐? 요 문제인데. 일단 뭘 취소하고 싶냐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갑. 취소할 수가 있다. 갑은 뭐 당한 사람이요? 사기 당한 사람. 또 없나요? 한 명이 아닙니다. 항상. 또 누구야? 예, 무가 취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는 뭐예요? 승계인이니까. 자꾸 승계를 빼먹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좀 기계적으로 첫째 제한 능력자는 없죠. 두 번째 사기 차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이 있죠. 누구죠? 갑. 대리는 없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승계인은 있다. 그래서 갑 또는 무가 뭐가 돼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뭘 취소하고 싶어요? 요 설정 계약을 누구한테 취소해요? 네. 을한테 취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취소한다고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는 형태의 문제죠. 대표이지도 같은 취지죠. 풀어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항상 저는 이 문제 볼 때마다 갑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항상 궁금해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을은 여자일 것 같아요.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환장하겠죠?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누구죠? 을. 왜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의 상대방만이 취소의 상대방이 되므로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점이 되겠죠.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취소의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제한능력자는 전부를 돌려줄 필요는 없고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제3자가 뭐죠?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지만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가 뭐가 되고 있어요?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의 현존 이익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소급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맨 위에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 특집해 가지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한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서 은근히 내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뭐죠?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그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를 해줬고요. 을은 갑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 50만 원을 줬는데 갑이 돈이 생기자 친구들 불러가지고 한 잔 빨았어요. 술 처먹느라고 10만 원을 썼습니다. 술 처먹고 어떻게요? 땡기니까 나이트클럽 가자 그죠? 옛날 저기 뭐죠? KK 나이트 있었죠? 그죠? 쌍케이. 근데 요새 나이트가 없죠? 그죠? 제가 이 그 뭐죠? KK 나이트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와가지고 뭐 그때는 막 밤드니까 막 번잡하고 그랬던 기억. KK 나이트에서 춤추고 그 뭐죠? 그 무슨 김치찌개집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술 먹고 근데 술 먹고 나오다가 어떻게 나이트 가자 그래서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느라고 10만 원을 쓰고 춤추고 나와서 이제 도박 고스톱을 쳤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뭐죠? 10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돈 다 쓰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길에 학원비를 냈어요. 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엄마가 귤을 딸기를 좋아해서 엄마 사준다고 딸기를 샀습니다. 딸기를 사느라고 3만 원을 썼고요. 그럼 얼마 남았죠? 7만 원 남았죠? 그래서 7만 원 은행에다 뭐죠?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다음날 을한테 가서 아저씨 저 곧불입니다. 요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가 매매 계약을 지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자전거를 뭐요? 돌려줘야 되는데 갑은 50만 원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현존 이익이 얼마죠? 네, 20만 원이 현존하는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술 추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이 뭐예요? 소비된 겁니다. 학원비 내고 딸기 내고 뭐 딸기 사고 뭐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를 썼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되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 돈에서 딸기값 3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다른 돈에서 3만원이 뭐예요? 절약되죠. 그죠? 요 돈에서 학원비 뭘 냈어요? 10만원 냈어요. 그럼 그 결과 다른 돈에서 10만 원만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절약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활비로 냈다, 병원비로 냈다 같이 건전하게 쓰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금액만큼 다른 돈에서 뭐 하게 돼요?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먼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만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현존 이익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술 처먹고 도박하고 춤추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4번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데 판례에서 가범 판례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무슨 말이죠? 분리가 가능하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나범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얘가 을이 뭐냐면 지능이 박약해요. 약간 띨띨한 친구죠. 그래가지고 갑이 자꾸 을한테 야 인마 술 한잔 사 해가지고 맨날 을한테 술을 얻어 처먹었어요. 근데 갑이 어느 을한테 야 인마 술 한잔 사 형님한테 그랬더니 돈 없는 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술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죠? 돈을 빌려고 해서 갑한테 뭘 사줬어요? 술을 사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금액이 뭐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채권을 담보하기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이 을에게 뭐죠? 금전을 뭐 했어요? 대여한 거죠. 목적은 뭐죠? 돈 빌려주고 나한테 뭐죠? 술을 사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요 금액이 커지니까 A 소유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을이 정신 차리고 요 저당권 설정이 사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얘 완전 띨띨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저당권 설정을 취소하면 저당권은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돈을 빌렸다는 거는 남기 때문에 갑에게 여전히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여전히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빌리는 행위를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라면 채권이 없어지고 채권이 없어지면 부정성에 따라서 무엇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띨박한 친구가 끝까지 띨박해가지고 뭘 취소하겠다고요? 저당권 설정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봐도 참 한심스럽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요 전체가 뭐죠? 전부라는 거죠.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게 뭐죠? 전부인데 요 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을 사기를 위로 취소하는 것은 일부 취소고 일부를 취소하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뭐까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금전 대여까지 뭐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소멸돼요? 채권도 소멸하므로 을은 갑에게 돈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부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먼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다번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치수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치소잖아요. 그러면 치소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법률 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성립한 법률 행위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다. 따라서 취소하려면 법률 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된다.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이 어느 날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이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있어봐야 별 쓸모도 없는 땅이다. 이걸 빼자 라고 해가지고 을이 좋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요. 길이 이렇게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 A 땅이 없으면 땅 전체가 뭐예요? 쓸모없는 상태고요. 요 갑은 뻔히 알면서도 뭐죠? 을에게 뭐죠? 기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는 뻔히 알면서 길이 거기로 날 건지를 알면서 요 땅 빼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줬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란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하고자 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됐다는 얘기죠. A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만은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하려면 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보시면 읽어볼게.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왜 했는지 아시겠죠? 이는 매매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의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란 말은 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가 없었다고요. 법률 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습니까? 기망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우측의 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오죠. 일단 143조 1항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140조에 규정된 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예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144조 1항입니다. 144조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다. 2.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렇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추인의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한 사람만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인 갑이 을과 만나서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고요. 병이라는 친권자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고 친권자도 뭐인 거죠? 취소권자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뭘 했어요? 추인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란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묵시적 추인이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인정되는 뭐가 존재하면요? 행위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묵시적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법조문에서 총 몇 가지가요? 여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울 건 아닌데요. 유용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행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에 별말 없이 이행했다면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또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권리를 팔아먹었다면 뭐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2번 이행의 청구도 넓은 의미에서 뭐요? 이행이고, 경계 나왔네요.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이것도 뭐죠? 이행이죠. 4번 담보의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죠. 6번 강제 집행 왜 하겠습니까?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죠? 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거.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추인인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 전이경 담처 이렇게 머리 글자를 떼서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으면 추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닙니다.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가 추인이 되려면 누구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유가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이의유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면서 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지만 추인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듣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술 먹고 싸웠어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합의금을 과다하게 술 먹고 싸웠는데 제가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전 두드려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법원에다가 합의금을 공탁해 버렸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그 공탁금을 기분 나쁘다고 안 받거나 그러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고로 기속이 돼요. 안 받으면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돼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별맛 없이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그래서 받되 합의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뭘 하면 돼요? 이의를 유보하면 돼요. 공탁소에 가서 찾을 때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공탁금을 수령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합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의를 유보하면 돈은 돈대로 받고 합의도 안 한 것이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하도 해달라고 지랄거려서 어쩔 수 없이 이행해 준다 하더라도 뭘 유보하면요? 이의를 유보하면 추인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 추인의 요력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4번을 보시면 기망상태에 벗어난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죠.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하는 것은 뭐죠? 추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고 주의하실 것은 1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변경해 양도했다.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사기친 놈 갑이 권리를 양도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이건 우측에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46조입니다.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우리 민법은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지 않고요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3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은 숫자만 나오시면 막 광물한 3년, 3년 이렇게 외우시는데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언제부터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자, 아무튼 추인할 수 있는 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밑에 단기 소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대표예제 2번입니다. 2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좌측의 문제죠. 2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입니다.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입니다.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어느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의 취의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취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죠? 법정 취인이 됩니다. 끝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8페이지 법률행위 부관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3시에 뭐죠? 기출문제 특강이 있다는 게 잊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